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동산과 가상화폐로 떠났던 국내 증시 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안 중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 확대를 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들 그 금액분에 대해서 직전 연도 대비 더 증가한 5%가량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가량 감면해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법인세 세액 공제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더 많이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증시의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개인 주주들에 대해서 현금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금융소득세가 2천만 원 이하 한도분에 대해서는 세율 한 14%가 부과되고 있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최고 세율 4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9%가량으로 감소가 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량으로 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어쨌든 3년 평균 부분을 봤을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 증가분이 크면 클수록 환원액 자체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다음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의 활력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의 세제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2배가량 더 증가가 되고요.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가량으로 더 늘어나는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개인 종합 관리 계좌가 또 신설된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종합 개설이 가능한 신설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은행과 증권계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증권계좌를 선택하게 된다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ETF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넓어진다, 확대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죠. 바로 금투세 폐지안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금투세란 금융 투자를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을 세금의 20%가량 부과되는 방안을 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고요. 이제는 내년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폐지 부분이 이 안에 좀 담겨 있다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할 때 세금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폐기가 되게 된다면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세법 개정안은요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야 할 능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8월 27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9월 2일 날 국회에 제출하는 그러한 능선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이 세법 개정안이 모두 다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면 증시 세금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금융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한 혜택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증권주들, 증권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증권주들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러한 정책안들 우리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제 가지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를 오늘도 마켓 무버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1% 가깝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이 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상당히 좀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 지금 2분기 어닝 쇼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지금 다른 2차 전지와는 다르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그래도 영업이익은 적자로까지, 그렇게까지는 변하지는 않고, 그래도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고 매출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또 시장에, 그리고 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주가 움직임에.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8월 달부터 이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세율을 좀 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8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 대한 이제 수출 물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이제 2분기 어닝 쇼크에서 좀 벗어나면서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못한 2차 전지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일수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속 순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좀 멈춰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3일 연속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 SDI, 이제는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저점 매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요. 여기서라면 좀 대응을 해도 뭐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이 이렇게 실적이 좀 바닥을 찍고 주가 수준도 바닥을 찍은 종목들인데 삼성 SDI가 그 대표적인 예다라고 저희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가 가지고 오신 대한해운입니다. 오늘 특징주네요. 4%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자체가 또 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일단 뭐 빠르게 순환되는 이 시장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빠르게 집어드리고 있죠.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는 조선 섹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언급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해운 섹터를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다가 이번에 쭉 그 시세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발틱 운임 지수와 상하이선 컨테이너선 지수가 이 7월 초까지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가 조금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 운임 비용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3, 4분기에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선방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을 우리가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2,05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혹여라도 2,0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일단 빠져나왔다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력은 한 2,110원 정도가 충분히 찍어줄 수 있는 여력으로 보이고, 혹여 시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2,23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취하시고 그 이후에 추이를 조금 보시고 재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대한해운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KB금융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KB금융 자체가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5.5% 가깝게 상승세 88,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주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건 최근에 뭐 빅스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그리고 뉴욕 증시가 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주도 종목들도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이탈을 했고요. 뭐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금융주들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금융주가 먼저 움직여 준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저는 KB금융 최근에 실적도 발표되었지만 주주 환원 정책도 상당히 좋았죠. 뭐 4천억 정도 되는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걸 소각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분당 그 배당을 현금으로 시가의 한 1%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좀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뭐 지수가 움직임이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동사는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고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밀렸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JP모건도 마찬가지고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 얘기해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 보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같은 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소위 얘기해서 페이커였다는 거죠. 예, 페이커였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KB금융 저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KB금융이 그래도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이라든가 수급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52주 신고가 랠리가 좀 나아질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B금융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실적상으로 봤을 때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나 이제 상승 추세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신고가를 향한 이제 이러한 모험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